1890년대 당시 일본 공사의 통역으로서 조선 황실을 드나들던 애정자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뛰어난 일본어 실력과 함께 일본 정세까지 꿰뚫고 있어서 고종의 큰 총애를 받던 그녀. 그런데 악명 높은 조선의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의 수양딸을 자처하는 일본의 스파이 밀정이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그녀를 스파이로 기용한 것을 두고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요. 조선인이면서도 고국에 대한 증오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토는 일본어, 수영, 승마, 사격술, 변장술 등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치며 그녀를 밀정으로 키웠다고 합니다. 야, 대단하다. 치밀하게도 어릴 때부터 훌륭히 스파이로 자란 배정자는 그 뒤 조선 황실에 들어가서요. 폐하. 이토 히로부미는 다른 나라의 침략에서 조선을 보호해줄 인물이옵니다. 라고 감언이설을 흘림과 동시에 황실의 기밀을 꾸준히 일본에 전달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당시 고종은 조선의 러시아군을 끌어들여 일본을 견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자신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으로 피신하려고 했지만요. 배정자의 밀고로 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된 거라고 합니다. 아, 진짜. 그런데요, 그녀의 뒷배경이 되어줬던 이토가 사망한 뒤에도 만주의 독립운동가들을 체포, 학살하는 단체 고민의 창설을 주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그녀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조선 여성 100여 명을 전쟁터로 데려간 뒤 위안부 노릇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와, 그렇죠. 이거는 너무 치졸하고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로부터 이제 4년 뒤죠. 1945년 광복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1948년부터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친일 인사들을 잡아들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때 제일 먼저 체포된 여성 친일파가 바로 배정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뻔뻔하게도 조국의 광복에 기쁜 마음이 가득 차 무어라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행동들은 어린 나이의 실수입니다. 라며 변명으로 일궈냈지만요. 결국 감옥에 끌려갔고요. 출소 후에는 어렵게 생활하다가 쓸쓸한 죽음을 맞았다고 합니다.